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, 투데이즈 한뉴스 지금 시작합니다. 슈퍼스타 K2 출신 가수 박보람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15일 부검이 진행됐습니다. 박보람 씨는 지난 11일 밤 10시쯤 지인과 술자리를 갖는 도중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바 있는데요.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그를 병원에 옮겼지만 이날 밤 11시쯤 사망 판정을 받아왔습니다. 너무도 갑작스러운 비보였기에 고인의 사인을 두고 무례한 가짜 뉴스들이 줄이어 보도되기 시작했고 소속사 측은 14일 강력한 법적 조처를 예고하기도 했죠. 박보람 씨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후 그가 어린 나이에 부친을 간경화로 잃고 7년 뒤엔 모친마저 떠나보내야 했다는 사연도 함께 알려지며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지난 3일 발매한 신곡이 유작이 돼버린 고 박보람 씨. 부모님 곁에서 편안히 쉬길 바랍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마동석 씨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을 앞두고 전 세계 164개국에 선판매됐습니다. 이는 범죄도시 시리즈 중 최다 기록이죠. 지난 2월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스페셜 갈라 부문에 초청돼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바 있던 범죄도시 4. 오는 24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작품은 이후 호주, 뉴질랜드, 대만, 몽골, 홍콩, 영국 등 해외에서도 순차적으로 개봉할 예정인데요. 마동석 씨의 핵주먹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뜨거운 신드롬을 낳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